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혹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내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막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빠져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몸도 건강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한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 미국에요. 어느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제 굉장히 큰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고 안에는 양곡더미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농부가 창고 안을 돌다가, 그 부자 농부가 그만 창고 안에서 실수로 본인의 손목시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손목시계는 너무나 비싼 거였기 때문에 이 부자는 열심히 이제 양곡더미를 뒤지면서 손목시계를 찾았는데 이 창고가 너무 넓고 또 양곡더미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부자 농부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 창고에 들어가서 시계를 찾아라. 시계를 찾는 아이한테 내가 1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 들어가갖고 막 창고 안을 막 뒤지면서 시계를 찾습니다. 근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막그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시계를 찾으니 굉장히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양곡더미들을 뒤졌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도 시계를 발견한 아이는 없었고요. 점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질수록 아이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두 명씩 포기하고 계속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곡더미를 해서 시계를 찾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 아이들이 돌아가고서 혼자 남아서 가만히 조용한 그 창고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조용한 창고 안에서 째깍, 째깍, 째깍 하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많을 때는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들렸던 거죠. 그 아이는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시계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시계를 찾은 덕분에 그 농부로부터 10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시끄럽게 살고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조용할 때만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는 못 듣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잃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점점 우리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이라도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그것은 아마도 평상시에 우리가 바쁘고 시끄러울 때 듣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단서의 시간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우리 이동환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저와 함께 이런 시간 꼭 가지시면서 좀더 건강하시고요. 좀더 마음의 내면과 함께 동화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